계곡 갈 거예요. 라이딩하고 계곡 가서 물놀이 좀 하고 이제 더위를 좀 식혀볼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컬러풀한 옷을 입고 왔거든요. 어떨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우리 루키 오늘 자전거가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 루키 잘 달려줘야 돼. 안녕. 오늘 여자 유튜버가 무려 3명인 모임이고요. 자덕 모의에서 함께 가는 자리예요. 여자 6명, 남자 6명 해서 총 12명이 함께 했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6명, 6명 해서 두 팩으로 나눠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인스타로만 뵀던 분들을 실제로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뵙는 분도 계셨고요. 함께 타본 분도 계셨는데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같이 라이딩을 했습니다. 시작점은 용비교였고요. 한강의 북단을 이용해서 지금 묘적사 계곡으로 향하는 길이에요. 이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더운 날이었습니다. 무려 36도, 37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주 샤방하게 갔는데도 요 정도가 아주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날씨가 꽤 더웠습니다. 뒤편에는 두 번째 팩인 분들이 보이네요. 제가 카메라를 댔더니 귀여운 인사도 해주시고 귀여운 포즈도 취해주셨어요. 저는 라이딩을 하면서 계곡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됐거든요. 이게 자전거 옷을 입고 안 가는 곳이 없는 것 같아. 진짜 빠지도 갔죠? 이번에 뭐 계곡도 가죠? 물에 빠지는 건 뭐 이 옷 입고 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날 좀 더 느꼈어요. 제가 함께한 분들이 이 인스타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유튜버로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유튜버 가보나연님, 롱롱이님, 그리고 인스타에서 유명하신 르밍님, 그리고 진미님, 성경님 등등 함께 했는데 이 얼굴이 예쁘면 성격도 좋다는 이 말이 진짜였습니다. 어찌나 다들 밝으시고 까르르 까르르 이 밝은 에너지가 엄청났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여자들의 그 세력 다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있진 않을까 조금은 고민을 걱정을 했지만 그런 것 따윈 없었어요. 거의 다 형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뭐 혜영이 형, 혜식이 형 뭐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다들 얼굴이 이뻐. 얼굴이 이쁘니까 성격도 좋아. 그 와중 가는 길이 막다른 길이어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오신 분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할 수 있어. 네. 맨날 신혜 언니한테 혼나요. 신혜이죠. 혼내는 역할이구나. 신혜 언니 맨날 보면은 너 뭘로 되냐고. 아니 미나리님 맨날 혼나던데. 내 선배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혜님 보고 계신가요? 신혜 언니 사랑해요. 가보나요님의 신혜님을 향한 러브레터까지 영상을 찍은 후에 다시 되돌아가 봅니다. 여기가 막다른 길이어서 공도를 통해서 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물이 부족해서 보급을 요청했습니다. 가는 길에 편의점이 다행히 있어서 살았어요. 정말 주역이다. 고맙습니다. 너무 시원해. 살 것 같아. 편의점이 너무 시원해서 멍 때리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뒤에서 롱롱이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막 장난치는 거예요. 카메라 발견하고 바로 장난치는 유튜버 롱롱이님. 저번에 라이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예쁘게 말을 하고 행동이 너무 이뻐서 이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만났더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기네. 시원한 보급도 끝내고 드디어 묘적사 계곡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묘적사 계곡 입구입니다. 공도를 힘들게 달려온 우리는 이미 지쳤어요. 차가 너무 많았어 가는 길에. 그런데 그 와중에 계곡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래부터 이렇게 물이 쭉쭉 흐르고 있어서 물소리도 들리고 공기도 너무 좋고 그 와중에 바닥에 물이 가득가득해서 조금 힘들었지만요. 어쨌든 오르막을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어필이 이게 끝일 줄 알았는데 계속 어필이었어요. 그냥 다 어필이야. 그 와중에 차랑 자전거랑 사람이랑 물이랑 엉망진창. 진짜 엉망진창. 여기는 차 타고 오면 안 돼요. 정말 많이 막히고 경찰들이 이게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그나마 자전거 타고 오니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깔따기도 몇 개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 끌고 갈 정도는 아니었고요. 자전거 타고 가서 자전거 이제 좀 잘 세워놓고 계곡에서 놀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묘적사 근처에 있는 아르페지오라는 고깃집이에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점심 식사도 하고 옆에 있는 계곡에서 놀 예정입니다. 땀이 뚝뚝 떨어져. 갔더니 이미 다른 자덕들 팀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와, 우리가 늦게 간 게 아니었는데. 뒤쪽 오빠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자리가 잘 안 잡히나 봐요. 저희가 총 12명이라 조금 애매하긴 하거든요. 진짜 재밌을 것 같다. 계곡 들어가면. 테이블 맞춘 거야? 아니야. 11시 되면 세팅 된대요. 다시 그때 이제 순서대로 테이블. 우리 줄은 선 거야? 17번째. 지금 임시로 자리를 맡아놓고 11시가 되면 이제 온 순서대로 테이블을 지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10시 20분에 갔는데 이미 17팀이 앞에 있어. 아니 16팀. 우리가 17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충 짐을 던져놓고 우리 우선 내려가서 놀다가 11시에 이제 테이블 지정해 주면 그때 와서 이제 테이블을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마음이 급한 우리는 클립 벗고 양말 벗고 바로 돌격합니다. 양말을 벗고 있는 로드 여신들. 모두 발만 살짝 담그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물이 되게 차가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경하면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젖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젖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까지 왔는데 안 젖을 수 없는데 젖으면 너무 찝찝하고 불편할 것 같으니까 기다리다가 결국엔 들어갔습니다. 처음 마음은 발만 담그자였어요. 처음 마음은. 그런데 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뭐 그럴 수가 있나요? 다 같이 뭐 계곡에 풍덩하는 거지. 특히 저 자리는 정말 명당이었는데요. 앉으면 안마가 돼. 이게 자연 안마. 그냥 어깨랑 등이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우리 로드 여신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어요. 그래도 미모 어디 가지 않죠? 나란히 앉아서 안마 받기 시전합니다. 그리고 기념사진도 한번 찍어봤어요.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비 오는 날 옷 입고 막 비 맞는 것처럼 왜 우리 물놀이 할 때 꼭 수영복 안 입고 놀잖아요. 그냥 내가 입던 옷 입고 그냥 막 들어가잖아 어릴 때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재밌게 즐겁게 놀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계곡에 한번 진짜 입수처럼 계곡 물에 한번 머리도 담궈보고 아 너무 차가워서 혼났습니다. 자 저의 입수. 아 정말 이거 짤로 남겨질까 겁날 정도의 이 입수. 너무 즐거웠어요. 하는 동안도 즐겁고 너무 시원하고 이 사람들도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지난 바지 라이딩도 너무 좋았지만 이번엔 계곡이잖아요. 이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시원하고 상쾌하고 아주 청량한 라이딩이었습니다. 더위를 다 이겨낼 만큼요. 물놀이를 실컷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재밌어요. 머리가 엉망진창이다. 식당에 앉아서 테이블에서 이제 메뉴가 나왔고요. 와 비주얼 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메밀전이라고 하나요? 요거에다가 요걸 구워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이 메밀전에다가 이렇게 돌돌돌돌 싸먹기도 하고요. 김에다가 돌돌돌 싸서 먹기도 하는데 이 하이라이트는 이 치즈죠. 이 치즈를 불맛까지 확 내서 살살살 녹여줍니다. 이게 뭐 인스타에 안 올릴 수가 없는 비주얼이에요. 콜라도 냠냠. 좋아. 우리도 건배. 우리도 건배. 우리도 건배. 여기는 지금 무릉도원입니다, 여러분. 오, 치즈 봐요, 여러분, 치즈. 오! 이렇게 막 대놓은 닭가락에 눈이 아깝게 좋아하나 봐요. 왜? 이거 맛있어.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라이딩 다시 할 준비를 합니다. 이 선크림이 다 지워져가지고 선크림을 좀 빌렸거든요. 빅조 오빠한테 빌렸는데 제가 얼굴에 바르면 바를수록 점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흡수가 안 돼. 아무리 문질러도 요 상태. 오빠랑 괜찮겠어? 너무 싫어.
대단한데? 이거 어떡해. 나 이거 뭐 큰일 났는데? 가오나 씨? 여기 까만색 이렇게 그려야 돼? 좀 손바닥에도 좀 묻히고 해봐. 어떻게 좀. 안 되는데? 겨우겨우 얼굴에 좀 먹인 뒤에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도 좀 하얗죠? 맞은편 사람이 놀랄까봐 도저히 그 상태로 갈 순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문질렀더니 저 상태예요. 다시 태양볕 아래에서 라이딩을 출발합니다. 여기는 또 계곡 근처다 보니까 바닥에 물이 흥건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바닥이 그닥 좋진 않아서 거의 뭐 한쪽 클릿을 계속 빼고 내려왔거든요. 언제 또 차가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차가 급정거를 하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아 이렇게 북단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저희가 계곡에 한 번밖에 안 빠졌거든요. 두 번은 차마 아 용기가 안 나서 한 번만 놀다 왔는데 이 순간은 그 계곡의 차가운 물이 너무 그리웠어요. 정말 아 다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뭐 별 수 있나. 바로 앞에 미음나루가 코앞인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그렇게 영상이 예쁘다? 이 하늘 보세요. 뭉게구름 막 빵실빵실하지. 옆에 꽃나무 막 초록초록 막 붉긋붉긋 아주 이쁘잖아요. 이게 더우면 더울수록 더 잘 나와요. 희한하죠. 우리는 미음나루를 허걱대면서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뭐 너무 힘들어도 어떡하겠어. 가야지. 아 너무 힘들어. 시원하게 펼쳐진 이 한강. 아 또 여기쯤 오면 아 이제 미음나루 지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이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이 어필은 미음나루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한번 뻘짝 넘으면 이제 뭐 평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건 오산이었습니다. 이제 땡볕이잖아요. 이건 뭐 어필에 비할 바가 아니야. 그냥 땡볕에 그냥 녹아드는 화형당하는 느낌. 이렇게 끝도 없는 평지를 쭉 달렸습니다. 그래도 뭐 가다 보니 끝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 이때가 한 1시? 2시? 뭐 요쯤 됐어요. 가장 더울 때 이 지열이 미친듯이 올라와서 내 살을 익혀버릴 것 같을 때 이제 이때 차마 내가 집에 갈 순 없어. 내가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가야지 억울해서 못 들어가. 그래서 가기로 한 게 크림 베이글입니다. 아 잡았다. 회전 정지. 여기서 서쪽에 집이 먼 사람이나 급하게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가기로 했고요. 커피를 먹고 싶은 사람들은 크림 베이글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빅주 오빠가 계곡에서 쓰려고 했던 바디 와이프스라는 이 일회용 수건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수건을 계곡에서 쓰질 않았거든요. 다 말려버렸어. 그래서 다음번에 쓰라고 예쁘게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또 쓸게요. 그러려면 계곡에 또 가야겠지? 언제 가지?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렇게 카페에 왔잖아요. 이게 옷이 다 젖어있으면 카페에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달리는 와중에 옷이 다 말랐어요. 이 자전거 옷이 정말 기능성이라고 느끼는 게 그렇게 물에 아예 그냥 푹 담궈버렸단 말이에요.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런데 그냥 자전거로 달렸다고 말라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해. 또 자덕들 모이면 이 수다가 끝이 없잖아요. 네, 잠시 모였다 가자라고 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한 시간이 뭐야. 그냥 시간이 쭉쭉쭉쭉 흘렀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라이딩도 마무리를 잘 했어요. 즐거운 계곡과 함께한 라이딩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름이 얼마 남지 않은 느낌이죠. 저희 입추가 지금 지나고 나니까 슬슬 서늘해진단 말이에요. 이 묘적사 계곡이 요즘 엄청 핫하거든요. 라이더들 사이에서 묘적사 계곡 아주 핫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꼭 거기서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아도 계곡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부담 없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시원한 계곡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딩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시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